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권 파워를 가진 나라. 얼마 전 미국의 CNN에서는 이번에 가장 막강한 여권 파워를 보여준 국가들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 순위에는 일본, 싱가포르, 독일, 핀란드 등 과거에서부터 상당한 여권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들의 이름이 올랐는데요.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무수한 국가들을 제치고 전 세계 2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당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여권을 보유하니까 비자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나라는 무려 190여 개국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일반 국제 승인을 받은 국가가 196개국,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까지 합치면 208개라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대부분의 나라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한국, 그리고 한국인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척이나 간단한데요. 우리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무척이나 보기 드문 유형의 문제없는 사람들이자 큰손 방문객이기 때문이죠. 지난 7월 마스터카드사에서 발표한 글로벌 여행도시 지표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객의 지출 규모는 무려 세계 6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리와 예의에 대한 의식이 투철한 한국인은 타국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 동시에 방문국의 경제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여행객인 것인데요. 이에 전 세계를 집어삼킨 한류까지 가세하며 한국인들은 마치 입사시험을 방불케 하는 서류검증과 인터뷰를 거쳐 공항을 거쳐가는 타국민들과는 달리 여권 하나로 가뿐하게 해외여행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 여권의 위험은 해외를 방문한 여러 외국인들의 경험담이 전해지며 외국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기도 한데요.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몇 시간을 공항에 붙잡혀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그냥 입국 심사대를 거쳐가더라.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손쉽게 공항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냐? 한국인이 한국 여권을 내밀자 공항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자국의 여권으로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여권 하나로 이뤄내는 한국의 여권은 그렇게 외국인들 사이에서 마치 기적의 여권과 같이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세계의 어느 공항보다 입국 심사가 녹록지 않기로 소문난 영국의 히드로공항은 이런 한국인들의 기적의 여권이 가장 빛을 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영국의 히드로공항은 과거에서부터 지나친 입국 난이도를 자랑하며 무수한 외국인들에게 공포의 경험을 선사했던 것으로 악명이 자자한데요. 영국 전역에서 우리나라의 여권을 통해 무심사 입국이 허용되기 이전에는 수많은 한국인들 역시 히드로공항에서 살떨리는 긴장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답변을 잘 못해서 3일 동안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갇혀있다,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며 연행되다시피 입국을 거절당했다, 자국의 안보 유지를 위해 과할 정도로 깐깐한 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히드로공항에서는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영국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돌아가는 굴욕적인 경험을 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차츰 한국의 국격이 높아지며 2019년 5월 20일부로 한국인들은 이 악명 높은 공항에서 여권 하나로 전자입국 게이트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고 이에 더 이상 한국인들 사이에서 히드로 괴담은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믿지 못할 정도로 짧은 시간에 다수의 한국인들이 공항을 주파하는 히드로 신기록이 생겨났죠. 실제로 입국 심사가 사라진 첫날에는 350명의 한국인이 모두 공항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이 20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짧게는 몇십 분, 길게는 몇 시간까지 소요됐던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공항을 주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우리나라와는 달리 여전히 히드로공항에서 통곡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 한 나라가 있는데요. 심사관으로 하여금 국적을 확인하는 즉시 입국자에게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내게 만드는 이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여타 다른 분야에서 드러나는 중국인들의 행태가 그러하듯 중국인들은 타국의 공항에서조차 괴이한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에게 경악을 안겨주었고 이에 영국의 히드로공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공항에서는 중국인들의 입국에는 유독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인데요. 시드니 국제공항을 배경으로 테러 위협, 비자 관련 입출국, 마약 밀수 등 스펙타클한 상황이 벌어지는 장면을 보도하는 호주의 방송 프로그램인 보더 시큐리티에는 시청자들이 눈을 의심하게 할 만큼
진저리 나는 중국인의 만행이 포착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 방영된 이 회차는 대한민국의 여권을 갖고 자신이 한국인이라 주장하는 한 여성과 그녀의 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심사관을 비추며 시작됐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그램의 장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싱가포르를 통해 입국한 여성은 한국 여권을 갖고 있고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단 한마디의 한국어도 하지 못하는 동시에 심사관의 말에 어떠한 대답조차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심사관은 통역관을 불러 그녀의 심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구토 증세만을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그녀의 모습에서 더더욱 이상함을 감지한 심사관은 의사를 불러 여성을 진찰하게 하는 동시에 그녀의 여권을 빼앗아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갖고 있었던 한국 여권이 위조된 것임을 밝혀냈죠. 그렇게 정황을 파악한 심사관은 다시 여성을 불러 심문하기 시작했는데요. 버티다 못해 여성의 입에서 나온 언어는 바로 중국어였고 이내 여성은 중국어로 자신이 중국인이며 베이징에서 한국의 여권을 구매했고 취업을 하기 위해 영국에 왔다는 사실을 실토했죠. 당연히 여성은 추방됐고 방송은 중국인들이 이를 목적으로 거액을 지불하고 한국인으로 위장해 입국하려는 수법은 비일비재하다는 심사관의 말과 함께 끝이 났는데요. 이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방영된 내용이지만 놀랍게도 중국인들의 한국인 위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자국의 여권 파워가 빈약한 중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여권을 위조해 한국인의 탈을 쓰고 해외 공항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 2013년에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의 수가 2,760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대다수가 위조한 한국 여권을 가진 중국인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체포된 이들은 호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의 여권은 무척 편리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지에서 5,000달러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었죠. 2014년 10만 6,702건에서 2017년 15만 5,429건으로 폭증했던 한국인의 여권 분실 건수의 내막에는 그렇게 일당들의 음모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2년 전, 2019년에는 스파이 활동을 하던 중국 정치인이 위조된 한국 여권을 들고 호주로 망명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죠. 이처럼 도통 국가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는 사건들로 전 세계를 경악시키는 중국이기에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영국의 히드로공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입국 심사대에 붙잡혀 취조에 가까운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국력이 높아지며 그에 따라 예상치 못한 불상사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부터 위조 방지에 특화된 여권 개발에 착수하며 중국인들의 만행을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인들은 한국인으로 변장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국제사회를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듯 싶은데요. 점입가경, 갈수록 넓은 세계에 다채로운 민폐를 끼치고 있는 중국인들의 행태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